네, 픽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민수입니다. 언론인이셨죠? 예, 기자 생활을 한 24년 정도 네네. 했습니다. 어느 회사? 국민일보 있었습니다. 아, 국민일보요? 네. 네. 국민일보에서 보니까 논설위원도 하시고 뭐 정치부장도 예,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신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총평을 네. 해보신다면? 딱히 뭐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네네. 없는데 일단 뭐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이 네. 어렵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내년이면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통령이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외교도 좀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최근에 MBC 사태라고 할까요? 이게 발단된 게 이른바 뭐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외교 참사 네. 여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뭐 진짜 뭐 저들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12구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태원 참사요. 네. 이제 안전마저도 현 정부가 정말 잘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건지 저는 답답한 게 6개월 총평에 뭐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 게 맞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어느 누구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난 후보 때나 전임 정부 대통령 공격에 비판하실 때 정부는 무한 책임이란 말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신 건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지금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던 공직자는 제 기억으로는 네. 용산 서봉서장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네, 그분도 이제 현장에 출동하셨는데 네. 입건이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족분들이 앵커께서도 부르셨겠습니다만 정말 통곡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 파면해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통령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처음 들을 수 있었잖아요. 모습도 네. 보고 기자회견을 보셨군요. 네. 크게 두 가지 뭐 다양하게 있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좀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 그거는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다는 판단이겠죠? 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네. 그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느 분향소에 유폐가 없고 영정이 없느냐. 네. 진짜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 정부가 한 거는 리본을 근조나 뭐 애도가 있는 리본을 거꾸로 달아라. 공무원들한테. 참사를 사고로 해라.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꿔라. 이걸 하고 있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경찰 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하위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벌써 두 분이나 그 안타까운 선택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게 어제 유족들 저는 애끓는 통곡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분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진정한 애도도 못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오는 종교행사 가셔가지고 저도 뭐 유심히 들었습니다만 뭐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한 두어 번 쓰셨어요. 저는 조금 더 격식을 갖추고 우리 국민들께 사과를 하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또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언론에 계셨으니까 언론은 네. 주로 말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행안부의 설명은 이태원 참 저희는 참사라고 부릅니다만 이태원 참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려면 사고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참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런 게 설명이었는데 이런 행안부의 설명에 대해서 뭐 언론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전혀 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 초기부터 뭐 대통령께서 나중에는 뭐 책임자는 뭐 경찰 상당히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에는 뭐 주최자 없는 뭐 축제라고 했나요? 뭐 행사라고 했던 표현을 쓰다 보니까 총리가 외신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농담도 하시고 계속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왜 2022년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우리의 젊은 분들이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게 참사가 아니면 어떤 걸 참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참변을 당한 거죠.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사가 아니면 뭐가 참사겠냐. 네.
자, 윤석열 대통령 6개월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 실을 옮겼다는 게 아주 중요한 변화였고요. 그게 뭐 잘했든 잘못했든 예산이 얼마 들었든 간에. 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약식회견이었습니다. 하여튼 약식회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반말을 자주 하시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약식회견 자체는 평가할 만한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예, 저는 뭐 누가 물어봐도요. 초기에는 네. 평가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습니다. 네네. 대통령 얼굴 보기 진짜 힘듭니다. 풀기자 아니면요. 얼굴 보기 힘들고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제가 뭔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는 큰 뭐라고 할까요? 기자로서 자부심도 느껴지고 네네. 저는 그 모습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록 뭐 일본 총리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뭐 벤치마킹 했던 안 했던 그 관계없이 그런 모습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일보한 건 맞죠? 저는 그 이렇게 도어스태핑이라고 네네. 하나요? 그거 하는 네. 거는 예, 네.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좋다. 예, 네. 평가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중단되는 어제부터 중단됐지 네. 않습니까? 그랬죠? 중단되는 과정은 정말 저는 이건 너무 일방적인 중단이고 중단의 이번 사달의 원인이 딱 제가 보니까 오늘이 11월 2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돼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른바 외교 참사라고 비판받으시는 뉴욕을 가셨을 때 거기에서 공식석상에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뭐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발언이. 욕설과 비서가 네, 섞여 있었죠. 9월 22일이었고 네. 분명히 XX는 뭐 홍보수석이 인정을 했습니다.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다. 그랬고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바꿨죠. 이게 지금 두 달을 끌어오면서 MBC에 대한 전방위적 뭐 이렇게 저희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실 비서관과 출입기자 간의 언쟁을 뭐 빌미 삼아 이른바 대통령께서도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되게 자부심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보면은 그리고 용산 시대의 뭐 상징이다 하면서 그랬던 거를 갑작스럽게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할 일인지 그럼 도대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이 출입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냥 출발할 때도 본인들이 알아서 도어 스태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꾸 이제 뭐 지금의 여당분들이나 대통령실 분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요. 네. 대통령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과 관계가 뭐 자주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 청와대 제가 출입을 했는데요. 거기는 대통령께서 직무 공간이 달라요. 근데 용산은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입장 바꿔서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들어가면은 그 청사 1층에 기자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출퇴근을 하려면은 기자실 앞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기자들 보게 돼 있고. 물론 그런 뭐 지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나서 본인이 뭐 자유롭게 질문해라 이런 모습 전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이제 뭐 설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전 정부 탓을 하고 하는 뭐 이 정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장관들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그렇죠. 본 적이 있냐고 이런 말씀을 했었죠. 네. 뭐 국민들 비판 받으신 다음에 좀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대통령이 조금 일방적으로 모두 발언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경제랄지 외교랄지 하고 질문을 뭐 한 두세 개 받는 바뀌었는데 이번엔 아예 중단이 된 거죠. 중단된 건 어처구니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저는 뭐 말이 안 되죠. 네. 이거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랬다는데 불미스러운 일은 뭐예요?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불미스러운 일. 그 이제 기자가 저는 그렇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그 뭐 또 국민의 의원들은 자꾸 뭐 슬리퍼를 신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엽적이라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달을 가리키는데 그 손을 보면서 손이 이쁘다 뭐 손가락에 때가 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으면 어떻고 속된 말로 맨발로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만약에 이 욕설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뭐 MBC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내놓던지 입증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 안 하면서 가짜뉴스나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제가 뭐 제 회사를 대표해서 거기 출입하는 기자면은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 있겠어요. 무엇이 악의적입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당시 MBC 기자가. 네, 그랬죠. 근데 대통령이 답변 안 하시고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담당하는 비서관이 제가 보니까 그분도 팔짱 끼고 뭐 반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다양한 단어 보니까 MBC 기자와 충돌이 생겼고 그거를 글쎄요.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그 직후에 바로 조마조마했는데 중단하길 잘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SNS 올린 거 보면은 이 여권 내부에서도 도스태핑이라 그러니까 이번 약식 출근길 기자회견을 좀 없앴으면 하는 여론들이 있지 않아서 싶습니다. 청와대 기자실에도 근무하셨다니까. 네, 출입했었습니다. 네. 그 기자실에서 일하는 거죠. 이렇게 뭐 칸막이 같은 데 있는데 각사별로 앉아서 뭐.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네. 슬리퍼 신고 있는 기자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까? 거의 다 신었습니다. 거의 다. 거의 다 신었고요. 지금 제 국회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 소통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슬리퍼 신고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도부에서 슬리퍼 얘기하면은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 때 그 기차 좌석에 구두발 올려놓는 거. 네네. 괜히 연상시켜요. 잘못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또 하나는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맞지만 네. 대통령 앞에서 질문하려면 우리가 넥타이도 매야 되고 정장을 입고 슬리퍼가 아니라 구두를 신어야 되고 특히 검은색 구두를 신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건 너무 구태의연한 거 아닌가요? 발상 자체가. 저는 그런 식의 대응하면 우리 국민들이 조선왕조도 아니고 어떤 네. 분은 뭐 영부인 김건희 여사한테 국모라고 호칭하는 뭐 여당 의원도 있었습니다만 네.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공식 기자회견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뭐 정장 갖춰 입고 하는 게 예의겠죠.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지금 본질을 가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번 사달이나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두 달 전에 그 비속어가 섞인 욕설이 섞인 발언 가지고 대통령실이나 이번 이 정부가 한 언론사에 대해서 광범위한 저는 언론 탄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세무조사 해가지고 추징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20억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저도 뭐 전용기 타고 대통령 순방 때 취재도 다녔습니다만 네. 언론사가 비용을 다 냅니다. 우리 평화방송도 낼 거예요. 출입해서 출장 갈 때는 다 내는데 그게 자가용 비행기입니까? 왜 대통령이 그 기자를 못하게 합니까? 대통령실은. 그래서 거기다가 또 바로 이어진 게 여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도부 회의죠. 한 지도부의 의원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업 이름까지 얘기했어요. 네, 삼성. 광고 주지 마라. 광고주. 네. 이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그렇게 탄압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의 그 워딩이 나오고 그 출입기자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그 탑승 거부, 전용기 탑승 거부했을 때 세계 유수 매체들이 모두 보도도 하고 우리 뭐 조선중앙통화가 포함되어 있는 뭐 사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도 비판하는 성명을 내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언론 자유 지수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급전직하할까 좀 걱정이 돼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을 갖고 MBC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단발적인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장도 벌써 회의석상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도 그만두라고 하고 뭐 이따위 방송이 어디 있냐는 정말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공식 석상에서 하고 계세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MBC의 탄압이죠. 탄압이고 네. 뭐 경영진이랄지 이런 분들을 다 이제 뭐 교체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보면 비판 언론을 그냥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측면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런 점들이 결국은 전체 언론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언론도 위축되겠죠. 그런데 많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입장에서 MBC가 왜 중요한가요? 이를테면 욕설 비서고는 MBC만 방송했던 맞습니다. 건 아니고 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풀기자가 그때 하필이면 MBC였을 뿐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KBS, MBC, 네. 뭐 KBS, SBS도 보도했고 YTN 다 보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네. 하필이면 MBC가 타겟이 됐죠? 그 영상 기자들도 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MBC와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측과 상당히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아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녹취 파일인가요? 그걸 네. 보도할 거냐 말 거냐 해서 많은 의원들이 또 몰려가 가지고 뭐 보도를 못하게 하려고. 아,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예,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도 있었고. 근데 뭐 갈등이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보도를 안 했다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번에 MBC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좀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면서 그러다 보면 다른 언론들도 많은 위축이 될 겁니다. 갑작스럽게 남이 안 들면 뭐 순방 갈 때 비행기도 안 태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세무조사도 또 할 거고 이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광고도 중단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여기서 정말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언론관을 한번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설사 이런 논의들이 될 때 저는 대통령께 직언하는 참모들이 없는 것 같아요. 참모들이 직언해야죠. 직언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MBC 하나 잡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정은 이런 국력, 국정 운영의 힘을 이런 데 쓸 거 아닙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대통령실이 MBC 뭐 섭섭할지 뭐 불편한 보도 그렇게 따지면요. 저희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는 많이 억울합니다. 어디 뭐 특정 언론 매체 얘기 안 하겠지만요. 저희들 뭐만 있으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매체들은 보면은 기승전 이재명이고 정말 밥 먹다가 쌀에서 돌이 나와가지고 돌이 씹혀서 이재명 탓이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가림막 설치 안 합니다. 그 지도부 회의장 앞에 가림막 설치 안 했어요. 가림막은 왜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게 대통령실의 네. 뭐 이렇게 해명은 이번 뭐 도어스태핑 중단과는 관계없다고 하는데 뭐 오비락이라는 식의 해명하던데. 근데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거 네. 믿겨집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도어스태핑을 중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출퇴근하시는 시간은 기자들이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기자실에서 대통령 오시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기자들이 중단했다고 하도 기자들은 언제나 물을 수 있고 그렇죠. 취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자가 필요한 기자죠. 아니, 맞습니다. 권력에게 좀 물어봐야죠. 뭐든지 물어봐야죠. 아니 대답을 안 하더라도. 악의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악의적이라고 자기 회사를 공격하고 보도를 공격하는데 거기 있는 출입 기자가 대통령님 무엇이 악의적입니까? 이걸 못 물으면 그게 기자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들어오시는 모습 같은 걸 아예 보이지 않게 하려고 저는 가림벽을 설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을 향해서 뭐 차벽, 가벽 이런 거 이런 차벽은 아니군요. 이렇게 가림판을 설치하면 언론은 뭐 언론 뭐 그냥 각자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언론 뒤에는 또 국민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니, 국민이 궁금해하는 걸 그럼요. 언론이 대신 물어주고 이런 역할을 민주사회에서 해왔는데 네. 국민에게 그런 걸 치는 거다라고 간주할 수도 있네요. 이게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언론은 오직하면은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사부라고 국민들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 그러면 정권이 좋아하는 것만 쓰는 언론이 그게 정상적 언론이겠습니까? 비판하고 뭐 건전한 긴장 관계로 어떤 게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도하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마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지금이라도 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좀 입장을 바꿔서 뭐 언론에 대한 대안은 태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 선출된 분들 또는 뭐 공직에 있는 분들은 언론이 부담스럽긴 하죠. 기본적으로 감시의 역할 또 싫은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 기자들 네. 언론만 없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는 아, 직종들이 몇 직종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뭐 정치인들도 대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이 알릴 때는 뭐 필요한 거고 본인을 감시하고 근데 언론은 정말 저도 뭐 꽤 있었습니다만은 그 살아 움직이는 권력을 감시하고 또 어떻게 그게 작동되는지 언제든지 24시간 깨어 있는 게 참 기자고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이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순치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정신없고 어떤 면에서 흉기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언론의 본령을 네. 망각하게 되면은 예, 말씀하신 뭐 자본에 휘둘린다든지 권력에 휘둘린다든지 하면은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안회동 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같이 뭐 그 공생입니까 기생입니까 그런 식의 비판을 받는 언론사들도 좀 있는데요. 그거는 뭐 그 언론의 그 소유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 사적 뭐 이렇게 소유를 하더라도 언론 자체의 기능 그건 인정해주고 그게 또 어떤 기업들이 소유하더라도 그 기업이 언론의 독립성 이런 것들은 언제나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가지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모습들 이것들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 또한 다른 영역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나. 민주당 대변인이면 이제 당직자시니까. 네, 정무직 당직자. 네네, 하나 여쭤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지목한 최측근 두 명이 구속됐어요, 잇따라. 네, 네네. 그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육성으로 뭐 네. 언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때 언급은 뭐 사과를 해라 이런 요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매우 비상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비상한 상황이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권에서 아까 뭐 경제 뭐 제가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집권당이 저도 정치 기구자 할 때 오래 했습니다. 네. 했는데 어느 정당이 어느 정권이 집권하고 첫 해는 정말 개혁적인 민생 입법을 하고 드라이브를 세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지지율도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처럼 전임 대통령이죠. 그리고 본인과 경쟁했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정말 표현이 거칩니다만 정말 끝까지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 검찰을 통해서요. 하는 정권은 처음 봤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당내 목소리가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그 남욱 씨나 뭐 유동규 씨의 진술을 보면은요.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건 물론이고 상당 부분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허점들을 일일이 뭐 제가 시간상 네네. 그렇습니다만 그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은 뭐 단편적인 예로 본인이 아주 자유로운 환경에 있었을 때는 12년간 트라이에도 이재명 씨알도 안 먹혔다. 이재명은 대장동과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남욱 씨예요. 그런데 이분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지금 풀어졌지 않았습니까? 네. 나오자마자 이제 뭐 작심발언을 하겠다고 모든 진술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너무 전언이 많고 전언은 전문 진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법정 능력이 없답니다. 그러면 뭐 네. 우리 대변인 입장으로는 하여튼 재판에 가서 실체적 진술을 다투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저는 뭐 다 저기 지금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싶으면 검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소가 됐습니까? 정진상 씨가요. 그 김용 씨는 지금 기소되고 재판 이제 막 들어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피의 사실들이 너무 언론에 많이 공개됨으로써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 재판 뭐 재판도 다투지도 않았는데 이미 상당히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 각인시키는 이런 그 행위들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는 행위들은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